나 조규현. 고등학교 1학년 때 음악 선생님으로부터 노래 해볼 생각 없냐는 얘기를 듣고 막연히 가수의 꿈을 키운다. 그러던 중 우연한 기회로 기획사에 들어가게 되고 고3인 2005년 친구의 제안으로 가요제에 나가게 되는데 결국 그 가요제에서 동상을 받으면서 실력을 인정받게 된다. 고3 시절 공부와 노래 두 마리 토끼를 잡느라 눈코 뗄 수 없이 바빴지만 결국 노력의 대가로 대학에 합격하게 되고 가수 준비에도 더 박차를 가하게 된다. 규현아, 너 데뷔하려면 다이어트 좀 해야 되지 않겠니? 네? 다이어트요? 특히 연예인은 자기관리가 중요한 거 알지? 네. 지금보다 5kg 이상은 빼야겠는데. 그리고 다이어트하면서 노래 연습 게을리하지 말고. 네. 그리고 참, 너 슈퍼주니어 마지막 멤버로 활동할 거니까 알아둬. 네? 슈퍼주니어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 근데 다음 앨범부터 네가 마지막 13번째 멤버로 들어갈 거야. 슈퍼주니어의 13번째 멤버. 다이어트는 나와의 싸움이었고 가장 늦게 팀에 합류한다는 건 왠지 모를 두려움과의 격렬한 싸움이었다. 야, 성민아 씨 누구냐? 누구? 아, 주현이? 이번 앨범부터 멤버 한 명 더 넣는다고 했잖아, 쟤야. 야, 근데 쟤 왜 인사 저렇게 하냐? 왜? 아니, 그냥 고개만 띡 숙이는 게 영 성의가 너무 없어. 그랬어? 에이, 아직 낯설기도 하고 적응이 덜 돼서 뭐 그런 거 아닐까? 아니, 뭐 그래도 그렇지. 뭐, 쟤 인사가.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어. 나중에 듣자 하니 나의 성의 없는 인사 때문에 형들이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다고 했다. 사실 그때 그랬던 건 어색함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걸 극복하는 방법은 내 노력뿐이었다. 마지막에 함께하게 됐으니까 내가 더 노력해야 했고 다들 연습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간 시간에도 두 배로 열심히 연습했다. 그렇게 열심히 연습하면서 데뷔만을 손꼽아 기다리던 그때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재밌는 일도 있었다. 아, 뭐 이놈의 연습은 해도 해도 끝이 없냐. 아, 힘들어. 아, 은혁이 형, 나 배에서 전쟁 났어. 밥 달래, 밥! 나도 아까부터 난리야, 지금. 밥 먹으러 갈래? 오늘 네가 싸, 오늘은? 아, 뭐야, 어제도 내가 쌌잖아. 아,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아줌마, 여기 부대찌개 인분 빨리 주세요. 알았어. 금방 나가니까 기다려. 아줌마 왜 저래. 야, 근데 규현아, 저기 저쪽 테이블 말이야. 어디? 저기, 저 권상우 아니야? 권상우? 설마. 야, 잘 봐봐. 지금 권상우 맞는 것 같아. 어? 어, 야, 맞다. 웬일이야. 권상우랑 같은 식당에서 밥을 먹다니. 와, 완전 멋있어. 권상우야. 얼굴에서 빛이 난다, 빛이. 야, 다 먹은다고 계산하고 나가는데? 아, 사인이라도 받을걸. 얼굴 보느라고 깜빡했다. 야, 지금이라도 따라 나갈까? 야, 밥 시켜놓고 어디를 가냐? 야, 우리 그러지 말고, 권상우 앉았던 테이블 가서 부대찌개 한번 떠먹고 올래? 어? 신기하잖아. 권상우가 먹었던 건 좀 다른 맛이 날 것 같아. 그지 않아? 그런가? 더 맛있으려나? 늦게 갖다 줘서 미안해. 권상우 때문에, 권상우. 여기 부대찌개 2인분. 아, 저쪽 테이블 치워야겠구만. 아이고. 권상우. 에이, 한 방 늦었다. 얼른 가서 먹고 와야 되는데. 근데 형, 우리 좀 더러운 것 같지 않아? 뭘 더러워. 권상우인데. 우리 언제 가를 게 어딨어, 지금. 아쉬워. 아, 먹어야 되는데. TV에서만 보던 권상우 형을 실제로 보고 신기해서 먹던 부대찌개 맛을 보려고 했던 그때 지금 생각해도 웃음이 난다. 왠지 맛보지 못한 게 아쉽기도 하고 말이다. 이후 나는 다른 멤버들보다 한 발 늦게 슈퍼주니어의 싱글 유로 데뷔를 하게 됐다.
슈퍼주니어의 규현이 되기까지 몇 번의 시련이 있었지만 데뷔 후에도 순탄치만은 않았다. 인터넷에 떠드는 나를 향한 악성 댓글들 때문에 상처를 입었기 때문인데 지금은 이렇게 생각한다. 내 실력으로, 내 노력으로 이겨내리라. 나를 향한 팬들의 함성 소리가 들린다. 가끔 꿈이 아닌가 싶어 볼을 꼬집어 보지만 분명 이건 현실이다. 인생은 마라톤이라고 했다. 처음부터 무리해서 속력을 내는 사람이 아닌 끝까지 페이스를 유지해서 완주하는 사람이 될 거다. 난 슈퍼주니어 13번째 멤버 규현이다.